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합격 수기 분석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 공부법에 진짜 모든 게 담긴 제가 좀 빠르게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그 비법들이 다 담겨 있는 수기예요. 제가 정말 수험 기간부터 지금까지 포함하면은 수백 번 넘게 읽은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하루에도 제가 몇십 번씩 보고 곱씹고 내용을 해석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거의 뭐 수천 번 정도 읽었을지 않을까. 거의 내용을 제가 외울 정도이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네 가지 내용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일단 처음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메시지.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분은 박일규 검사님이세요. 지금 이제 검사로 재직 중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46회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21살 때 합격을 하셨고 대학교 2학년 때 합격을 하셨는데 실제 이제 1차 시험을 준비하신 기간이 몇 달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런 분도 있는데 나라고 다를까? 나도 할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분은 서울대고 저는 부산대니까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한게 아니라 이분 수기 합격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합격 앞당겨예요. 요렇게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사고법이 달랐을 뿐이야. 근데 이 사고법을 이분이 여기 공개를 해뒀어. 그러니까 이걸 훔쳐서 나는 빨리 합격할래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 저도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1차 시험에 합격을 할수 있었죠. 그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두 번째 이제 동그라미 보시면 나와 있죠. 돌이켜보면 단기에 합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저는 된다고 굳게 믿고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남들이 다들 불가능하다. 뭐 사법시험 같은 거두달 만에 되겠어? 한 달만 만에 1차 시험 되겠어? 다들 미쳤다라고 생각하겠죠. 지금 이제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험, 여러분들이 뭐 9급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7급을 준비하시거나 또 노무사를 준비하시거나 변호사 시험 준비할 때 남은 시간만에 과연 이게 될까? 에이 안 돼. 뭐 내년에 그냥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안 될까요? 그거는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올해 포기한 것이 내년에도 포기하는 마음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도망친 사람은 두 번째 도망치는 건 너무 쉬운 일이 돼요. 근데 한번 버티고 내가 마지막까지 내 가능성을 테스트해 보는 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다음에 분명히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게두 번째 문단이죠.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다들 안 된다고 할때 저는 근거는 없지만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된다고 굳게 믿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내가 자신감이 더 생기게 됐겠죠. 결과로서 증명을 했겠죠, 그죠? 얼마나 이분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당시 있었냐면은 본격적으로 시험 공부를 시작했던 게 2002년 겨울이 되던 무렵이었대요. 근데 사법시험 1차는 참고로 1월에 있습니다. 1월에. 겨울이면 여러분들 10월, 11월부터 겨울이죠? 시험 몇달 전이에요. 12월, 1월, 이렇게 11월, 12, 11 이렇게 해도 3달 정도 남은 시점인데 1차가 1월 초에 치니까 두달 정도 남은 시기예요. 두달 남았는데 2차 내가 합격하겠다고 공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자, 무리라고 생각했지만 일단 목표를 무리라고 생각했다는 거 뭐예요? 주변에서 하도 이런 건 무리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봐도 무리인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일단 뭐랬다? 나와 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내가 할수 있다라고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나는 된다고 굳게 믿고 뭐했다? 생각돼 있죠. 일단 목표를 다음에 1차 합격에 두고 공부를 시작했다. 대부분 이렇게 시작이 안 되는데 일단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내 꿈을 이루는데 불가능한 건 없다라는 메시지를 저는 여기서 받게 됐어요. 그래서 나도 어쩌면 할수 있겠다. 해야 한다라고 제가 마음을 이 수기를 보고 굉장히 용기를 많이 얻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곧바로 시험이 요구하는 것을 공부하라는 어떤 걸 제가 얻었어요. 이게 진짜 공부법의 핵심이고 요즘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다이렉트리스 러닝이라든지 주류의 배교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우리나라도 이런 공부법들이 이미 벌써 이게 2006년이면 몇년 전인가요, 여러분들? 15년 전 아닌가요? 굉장히 오래됐죠. 오래전에도 이 공부법이 있었고 또 다음에 제가 또 수기를 한번 분석해드리겠지만 이전에도 이게 있었어요. 이 수기보다 20년 전에 또 내용이 또 있어요. 우리나라의 공부가 고수들 빨리 시험에 합격하는 분들이 다 이런 식으로 했다.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서울대 경영을 나오셨는데 그럼 이분이 내가 갑자기 사법시험 칠때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공부 방식을 이때 시도를 했을까요? 제가 이분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마 이런 방법으로 했고 이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본인의 어떤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추론을 하게 된 거죠. 내용을 한번 볼까요?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모두들 다 듣는 기본 강의를 제대로 듣는 걸 포기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저도 그때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시험 막 1차 두달 남았는데 기본 강의를 하나도 들은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들 기본 강의 듣고 그러는데 내가 과연 될까? 근데 일단 저보다 빨리 2학년 때 되신 분이 기본 강의를 21살 때 되신 분이 기본 강의 안 듣고 시험이 됐다는 거죠. 기출 문제를 풀면서 지문을 가지고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식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 부분이 진짜 이 공부법에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공부법의 핵심이에요. 문제를 바로 풀면서 우리는 결국에 시험이라는 거는 문제 잘 풀면 점수 잘 받는 거고 뭐 합격하고 좋은 대학 가고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바탕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문제만 잘 풀면 된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다시 말해서 내가 이론 공부만 기본 강의만 열심히 듣는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문제를 풀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순서가 바뀌더라도 공부가 된다는 거죠. 문제를 풀면서 지문을 가지고 책의 내용을 이해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뭐가 생략돼 있을까요? 지식이 없는데 문제가 풀려요? 안 풀리겠죠. 이때 그래서 뭘 하셨을까요? 일단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답안을 바로 보셨겠죠. 저는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자, 일단은 경영학부 나오셨어요. 법전공이 아닌 분이 내가 이 시험을 2학년 때 합격을 하려면 처음 이제 준비를 하는데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안 풀리겠죠. 이러면 뭘로 간다? 대부분 해답으로 가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느낌이었어요. 아, 이분은 해답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겠다. 해답을 가지고 내가 문제를 이해를 하고 그 지문을 가지고 아, 여기서 시험이 나오는 거에서 기본서,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식으로 거꾸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책 내용 이해하고 문제 풀 때쯤 지쳐서 지문 이해 못할 때 이분은 애초에 해답 보고 지문 가지고 공부하고 바로 책의 내용을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차 시험에 대비했다. 기출문제 풀다 보니까 뭐예요? 기본서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다. 내가 문제를 가지고 보니까 어디서 시험이 나온지 나와 있죠.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의 경향. 그 다음에 당연히 뭐 빈도 같은 것도 보이겠죠. 그죠? 경향이 파악하면서 자주 기출되는 부분. 어느 영역이 나오는지 우선적으로 공부하면서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야, 저거는 서울대를 나온 똑똑한 사람만 할수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당장 기출문제 풀면서 지문 가지고 이런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아, 경향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어느 부분이 기출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공부하면은 뭐가 된다? 책의 내용이 어려웠던 게 이해가 되면서 효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남은 기간과 형식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원리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기간이 거의 남은 게 똑같았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방식으로 했어요. 제가 막 헌법 이런 건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형법은 강론 읽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두달 남았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이제 아 이분의 방식대로 제가 한번 접근해 보기로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2004년 1차 시험을 보고 나서 예상 커트라인보다 점수가 살짝 높으니까 이제 2차 시험이에요. 1차가 객관식이고 예전에 2차가 주관식 서술형이었는데 실림동에 방을 잡고 한게또 2차 기본 강의를 들으신 게 아니에요. 2차 공부 시작한 때 뭐라 했냐면 그동안 후사법도 기본 강의 정도는 소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 제가 합격 수기 내용을 좀 많이 쳐냈는데 막 강의 막 몸도 안 좋으시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막 듣고 그러셨던 것도 아니었어요. 일단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기본 강의 듣고 나서 뭐 하죠? 집중 강의 듣고 뭐 심화 강의 듣고 뭐 파이널 듣고 막 이상한 짓들을 하는데 무턱대고 모강반을 다녔다는 거예요. 강의 듣고 이런 게 아니라 학원에 좋은 일을 해준 게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아직 사례 문제를 풀 수준이 아니었대.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선택은 뭔가요? 앞에 앞부분 한번 볼까요? 고정관념 뭐죠? 불가능하다. 나는 다시 여기서 심화 강의 듣고 뭐 핵심 강의 듣고 또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수준은 아니지만 여기도 문제 풀 수준은 아니었죠. 그렇지 뭐가 된다? 1차 시험이든 2차 시험이든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신 거예요. 시험의 형식이 달라도 똑같이 접근한 거죠.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서라도 답안을 작성하려고 노력했다. 해답을 보고 공부했다는 게 여기는 생략돼 있지만 여기 나와 있죠. 교과서가 답안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 여기서 알수 있는 공부법은 뭔가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뭐 꼼수 공부법이란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곧바로 시험이 요구하는 것을 첫째 공부하고 두 번째 제가 여기서 생략이 참 뭐가 된다? 처음부터 해답을 가지고 시험이 요구하는 걸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와닿는 게 많지 않나요? 새로운 시야가 좀 트이지 않나요? 제가 이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단기 합격 테크트리 영상도 올려드렸고 그다음에 꼼수 공부법도 올려드렸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분이 전혀 하지 않던 짓을 갑자기 인생을 걸고 시험 치는데 이런 걸 시도를 할까? 아니란 말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중고등학교 때도 이런 걸 해보셨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시험을 치든 이런 고수들이 하는 공부법을 내가 익힐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자꾸 전달해드리는 건제 공부법이 아니라 이윤규 공부법이란 이름으로 드리고 있지만
제 이전의 고수들의 공부법을 제가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 원전을 보여드리고 있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제시로 시험 치는 사람들, 두 번째로, 재수에서 시험 치는 사람들에 비해서 저는 아직 처음 치니까, 첨대 바로 이제 1차를 합격해서, 객관식 합격해서, 너무나도 아는 게 부족하고, 모의고사 점수 생각만큼 나오지 않다. 당연하겠죠. 고수들이 드글드글 할 텐데. 그렇지만 뭐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합격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고 작전을 바꿨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죠. 우리가 대부분의 분들이 저는 계속해서 인강 듣고 인풋하는 게 왠지 알고 있어요. 그게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내가 이 방법으로 하면 시험이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서 과감하게 바꾼 거죠. 남들이 다 하는 추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한 거. 그래서 사법시험은 일반적으로 모조리 외워야 된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요.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그게 잘못됐고 저도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고 이걸 보고 제가 알게 됐는데 과목마다 지엽적인 부분 과감히 포기했다. 여러분들, 변호사님 공부 좀잘안 되는 분들 특징이에요. 시험에 안 나오는 지엽적인 부분들 진짜 막 미치듯이 파요. 근데 앞에 나와있죠. 앞에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보세요. 내가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 경향과 자주 지출되는 부분 우선적으로 공부한다. 시험에 나온 부분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나머지는 제끼죠. 그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과목마다 지엽적인 부분, 안 나오는 부분은 과감히 포기하고 논점별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별로 바꿔서 읽으실 수 있어야겠죠. 주관식이니까 나한테 별 관련 없어. 이게 아니에요. 시험을 접근하는 메소드 자체는 똑같다. 방법론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형식이든 간에. 핵심 단어 몇 개씩만 정리된 기본서에 따로 표시하면서 외우기 시작했다. 아, 나는 이게 왜? 훨씬 나에게 여기 자신감이 생기는 공부법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하지 않지만 내가 할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공부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껍데기를 따라하지 마시고 진짜 성과로 연결되는 거 있죠. 답안이 써지는 거. 내가 마음에 드는 공부법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성과로 연결되는 거라면 그게 나한테 맞는 방식이 존재한다면 그거를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모두를 외워가지고 완벽하게 적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명과랑 40점 미만으로 받으면은 아무리 나머지 과목을 모두 잘 쳐도 7개 중에 한 개라도 40점 받으면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이게 꽈락 제도인데 국가시험에 이게 다 있어요. 어쨌든 면과락을 목표로 공부를 하니 암기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 사법시험 암기라고 고정관념이 있는데 암기에 대한 부담이 줄어? 특이하죠. 자, 대신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이게 맥락 암기법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알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운다고 그러는데 이 합격수기 참고로 되게 짧아요. 진짜 짧아요. 근데 여기서 너무 얻을 게 많아요. 전 진짜 이게 이걸로만 20편 찍을 수 있어요. 진짜 영상. 너무 많은 게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원문전을 읽어보세요. 이름 검색하셔서. 어쨌든 암기에 대한 부담이 줄었고 대신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야, 외우는 게 아니라 맥락을 이해하면 이게 보이는구나. 여기는 제가 생략했지만 내용을 세부적인 거를 다 자료를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이 자료가 들어가야 되냐를 내가 의식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게 나오거든요. 같은 그 맥락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 통으로 외우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물론 머리가 너무 좋으면 통으로 외울 수 있겠죠. 근데 효율적인 방법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기본서를 수해독하게 됐고 해독수와 거듭되면서 하루에 세네 과목씩 소화하면서 짧은 기간에 여러 번 반복해서 볼수 있었다. 여러분들 2차 시험도 몇달 준비 안 하셨어요? 반년도 준비 안 하셨어요. 이분 잘 보면은 엄청나죠. 이 엄청난 게 남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방법을 하면 할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어쨌든 남들보다 짧은 기간이고 다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기간이었지만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답안지도 자신 있게 쓸수 있었다.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떤 방법을 한다 해서 그 방법을 할 필요 없어요. 이윤규 변호사가 가르쳐주는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맞는지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판단해 보시고 스스로 생각해서 딱그 방식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네 번째, 나는 합격하기 위해 공부한다. 되게 당연한 말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끊고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내년 시험 합격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막, 좀 모르겠어요, 변사. 이러면은 합격 못해요, 진짜. 근데 잘 보시면 잘 보세요. 여기 첫 번째 단락. 돌이켜보면 단기에 합격할 수 있어서 원들은 아까 나왔던 거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다. 왜 이거 같은 말한번더 했냐? 편집 실수가 아니라 연결이 돼요. 이 중심 마인드가 연결이 돼요. 1차 시험을 보고 나서 떨어진 후에, 이거는 이제 제가 말 넣은 건데, 원래 원전에는 없는데, 다시 1차 시험 공부를 하면 느슨해질 것 같다. 2차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를 시작했다. 여러분들, 내가 아직 1차 시험이 안 됐어요.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또 1차를 공부해요. 왜? 1차 시험이 안 됐으니까. 1차가 돼야 2차 공부하잖아. 근데 이분 마인드가 달라요. 왜? 나는 합격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합격할 거기 때문에 야, 합격하려면 2차까지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2차 할래. 여러분, 제가 실제 이렇게 해봤어요. 2차 공부할 때 2차 책을 들고 다니고 했더니 주변에 형들 미쳤다 그랬어요, 저거. 진짜 그때 하던 말이 제가 그 당시에 그 말이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거를 긍정적인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을 원망하거나 싫어하진 않는데 그냥 미친놈이다 이렇게 했어요, 저보고. 제가 2차 시험 막두달 남았는데 사례집 보고 이러니까 목차 복사해서 다니고 하니까 어떤 형이 비웃었단 말이에요, 저한테. 근데 참 여러분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차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확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차피 시험에 합격할 건데 나는 2차 시험을 그럼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최근에 제가 논문사 시험 동차로 합격하신 완전 생동차로 합격하신 우리 여성 수험생분 그 맘시생분 한분 인터뷰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분도 똑같이 했잖아요. 그죠? 1차를 합격을 아직 안 했지만 2차를 미리 공부했다. 이런 마인드가 중요해요. 합격했다고 생각하고 합격한 사람들이 할 만한 것들을 미리미리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차를 공부하면서 2차 시험 대비전에 사례집도 병행을 했고 기본서 책 정리를 해놨던 게 2차 공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놀랍죠? 근데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어차피 합격하려면 2차 공부할 거니. 그래서 미리 했다. 왜? 나는 합격하기 위해 공부하는 거니까. 나는 처음으로 넘어가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근거,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일 수 있지만 나는 된다고 믿는, 나에게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할수 있었다는 거죠. 어떤가요, 여러분?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거는 영상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너무너무 진짜 좋은 합격수이고 제가 야, 이렇게 내용을 많이 쳐내야 되나라고 제가 뭐 한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좀 잘라내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꼭꼭꼭 원전을 찾아서 박일규 46회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자 검색해서 계속 곱씹어서 보세요. 사법시험 없죠, 지금. 그때 이 합격수기 그래도 읽어야 돼요. 공부, 수험 공부의 본질에 대한 모든 게 담겨 있는 책이에요. 진짜 하나하나 곱씹어보면서 자꾸 읽어보세요. 진짜 너무너무 배울 게 많아요. 제가 강력히 추천드리는 수기고, 제가 다음에 이제 또 합격 수기 좋은 걸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겨울 되면은 공부하기 힘드신 거 많이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수험 기간 되돌아보면은 제 코를 찬바람이 스치고 갔던 그런 기억밖에 안 남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인고의 과정들 힘든 만큼 나에게 값진 내 삶에 큰 어떤 교훈과 의미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합격 수기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의 진정한 꿈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재정돈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 이은규 변호사였습니다.